그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다시 이제 십성조합 조합을 할까요? 요거는 만약에 오늘 이 시간은 정인이에요. 정인. 정인이 뭐고 그다음에 정인 주변에 십성이 있으면 어떻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그런 강의하고 요 정의는 2시간 이제 2시간이 뭐냐면 다음 주는 이런 거야. 갑목의 정의는 뭐냐? 갑목의 정의는 개수죠. 을목의 정의는 요런 오행하고 또 섞어서 십성을 한번 연구를 해 보자. 그런 시간을 가질 거야. 정의 발을 정자예요. 예?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이건 누가 붙인 거냐, 이거지. 인성인데, 발을 정자를 붙인 거란 말이야, 정인성에. 그 다음에, 편자. 편자는 치우칠 편자예요. 치우칠 편자를 붙인 의도가 뭐냐, 이거야. 그거 우리가 붙인 거 아니야. 옛날 사람들이 붙인 거야. 그 사람들이 뭐, 그냥, 뭐, 완투년 고민해가지고 붙인 게 아니거든. 예, 그러면 이제 그 위치 자체를 알아야 돼. 예, 그러니까 편이라는 건 뭔가 잘못된 거야. 치우쳐져 있다. 그러면 생각도 조금 치우친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음양이다 하면 이게 안정적인 거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딱 이제 조합이 된 거잖아. 근데 음대 음, 양대 양은 뭔가 불안한 거란 말이야. 예? 그런 부분에서 편자를 쓴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정이 있다는 거, 어떻든 요거겠죠. 안정과 불안정의 차이겠죠. 그쵸? 그 이미지를 딱 일단 잡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인성이라는 거는 뭐예요? 나가는 거요? 들어오는 거요? 들어오는 거지. 나가는 건 식상이고, 들어오는 건 인성이야. 인풋 하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온다, 이런 거야. 우리 이 인간의 몸도 나가는 게 있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들어오는 거에 대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인성이 있으면 뭔가 흡수하는 거단 말이야. 흡수하는 거. 네? 흡수하는 거. 내가 능동적으로 흡수하는 것도 되지만, 누가 주는 것도 되죠. 그럼 그거 잘 받아야 되겠지. 그런 것도. 그래서 정의는 일단은 보통 육친으로는 엄마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엄마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인이 시 간에 있으면 그거는 엄마가 아니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엄마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시간에 정인이 있으면 자식이 엄마 같은 역할을 하겠죠. 그렇게 보라. 오케이? 일지에 있으면 배우자가 엄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저 정인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야? 월주에 있어야 되는 거지. 부모 자리에 있어야 제대로 된 엄마다, 이런 거지.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배움이라고 더죠. 배우는 거, 받아들이는 거니까 뭔가 이거를 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성분도 되게 배움. 그래서 이게 배워서 이제 연결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 인이라는 게 도장인자거든. 도장인자라는 거는 자격 같은 거란 말이야. 이게 자격이 자격. 우리가 도장 딱 찍는 거는 뭐 어떤 거야?
자격증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문서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걸 인정해 준 거지. 인정. 그렇죠? 그 인정해 주는 거에 그 그 정인의 또 있다. 그 인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있고, 인간의 정도대. 이 정인이. 그러니까 이 인간의 정을 잘 아는 거겠죠? 그 정인이 있으면 정이 있어요, 없어요? 정이 있는 거야. 정이 있는데 이게 오행상으로 또 틀린 거야. 우리가 인정은 뭐냐면 이거예요. 응? 요 글자, 요 글자 알죠? 요거 인문, 이거 이과. 응? 이건 뭐야? 인간을 키우는 거잖아. 을목이 인간이라면 계수하고 물하고 이게 병화는 나무를 자라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주에 을목, 계수, 병화 있는 사람들이 인정이 많아. 그러면 나는 이거 있잖아, 이거. 갑목, 임수, 정화 있는 사람은 인정이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인정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야? 응? 능력이 있는 거지, 능력이. 그러니까 인정하고 능력하고는 좀 틀리잖아. 그러니까 요런 패턴은 사람들 잘 되게 만들어주는 거고, 인정은 잘 크게 만드는 거. 잘 키워주는 거하고 잘 되게 만드는 거 틀리잖아. 그러니까 자연적인 거지. 여기 을개 이제 이 병화는 자연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어. 그러니까 십성으로 정인이 있고 막 또 인정인. 나는 가끔 그 진짜 내가 인정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거든. 근데 정말 인정 있는 사람들 있거든. 막 그 사람 관계라든지 뭐 하면은 뭐 못 보고 뭐 당연히 인간으로 뭐 어떤 도리해야 되고 막 인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어떨 때는 야, 내가 저러지 못하니까 내가 뭐 잘못됐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 이치가 여기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를 키우는 사람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하고 틀리잖아. 그죠? 이게 가을, 겨울에 쓰이는 거고, 이걸 봄, 여름에 쓰이는 글자거든. 그러니까 나무를 키우는 게 인이지, 인. 어진 거지. 어진 거하고, 똑똑한 거하고 틀려. 그런, 인식을, 구분하는 게 요거야, 요 글자야. 그래서 아까 인정, 그러면 십성으로 인정은 가장 인정이 있는 사람이 누구야? 아니, 십성으로는 인성이지. 인정이잖아. 인정. 인간의 정. 인정. 근데 이제 정인은 이제 그 FM인 거고, 편인은 조금 이렇게 뭔가 부족한 거잖아.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정인이라고 다 인정머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야. 근데 인정이 있어. 어떤 인정이냐, 그게. 키우는 인정이냐, 길러내는 인정이냐, 엄마 같은 인정하고, 그냥 인정하고는 틀리잖아. 자꾸 인정 하는데. 그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내 말은. 요런 것들이 이제 분류가 돼야 돼, 이제 나중에는.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말로 표현을 못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 도와주는 것도 인정이 있는 거잖아. 근데 어떤 식으로 도와주냐 이거야.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해주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잘못
좀 모자란 거를 채워주는 인정인지. 그죠? 그 다 똑같은 인정인데 틀리잖아. 그런 걸 구분하시라는 거야. 자, 그런 개념에서 그냥 십성은 그런 기본적으로 그냥 인정이 있다. 이 인정이 아까 을개무면 을개병이면 이제 자라는 이렇게 이해하는 쪽 뭐 이런 쪽으로 인정이 있는 거고 그 정화 감목 이런 거는 얘가 좀 뭔가 좀 잘못됐거나 뭐 뭔가 좀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하는 거를 채워주는 인정이란 말이야. 이해되시죠? 자, 그런 것도 이제 구분해서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돼. 여러 개 레이어가 그냥 막 여러 개 겹치는 거야 이게. 인덕도 되죠, 인덕.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덕이라고 하는 것도 정인이 그래도 십성에서는 가장 가까운 인덕이다. 이런 인덕. 그렇게 되고 이제 바른 도장이니까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메이커 같은 거지. 메이커. 그러니까 메이커라고 하나? 정품. 근데 정품하는 품질로 가면 정제야. 정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식 자격증이지. 야매가 아닌 거야. 네, 좀 특수 자격증이 아니고 정식 자격증이다. 이런 게 이제 정인이야.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내 생각도 되는 거니까 이게 그 준비예요. 준비, 계획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네? 준비라는 거는 그럼 뭐냐면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써먹으려고, 공부해서 써먹으려고 보는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럼 써먹는 거는 식재.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계획하고, 물론 이제 재성으로 가는 거는 재극인이 되면, 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암튼 뭔가 동기가 있는 거지, 동기가. 그러니까 이 동기라는 거는 크게 봐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뭘 하려고 할 수가 없잖아. 뭘 좀 알아야 그 안 것에 대해서 뭔가 식상이 일어나겠죠? 하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 게 이 인성에 해당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뭐가 있다는 그 자체를 빨리 찾을 수 있는 거, 예, 주어진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인성이 없으면 찾아야 돼, 찾아 나서야 되는 거고 인성이 있으면 엄마가 갖다 준다는 얘기야. 정인이 있으면 내가 공부 뭐 이런 걸 모르는데 엄마가 너 이거 공부해 해가지고 책을 갖다 주는 것도 돼. 그런 복이 있다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면 정인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그걸 당연시 여겨야 돼. 그걸 고맙게 생각해서 잘 활용해야 돼.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게 공부, 정인 있는 사람들은 공부해야 되는 거요. 자격증 따야 되는 거요. 또 엄마를 이렇게 잘 케어, 잘 활용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활용하되 내가 받는 거니까 고마워하는 마음도 가져야 된다. 근데 고마워하는 마음을 잘 안 가져요, 정인들은. 어릴 때는. 네?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어, 정인은. 당연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정인이, 어릴 때는 팥쥐 기질이 있어. 그러니까 팥쥐 기질이 있다는 거는 편인이 봤을 때, 콩쥐가 봤을 때. 그러니까 팥쥐라는 거는 콩쥐가 있어야 팥쥐가 있어요. 콩쥐 팥쥐라는 소설이 만약에 있다면 그게 콩쥐가 주인공이잖아. 그러면 콩쥐가 있으니까 팥쥐가
생긴 거라고. 만약에 공기 같은 사람이 없으면 정의는 팥지가 될 수가 없지. 그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가지면, 뭐, 100%는 아니지만, 일단 정인이 있으면 인상이 좋아. 이해돼? 정인이 있으면 인상이 좋아요. 어떤 인상이야? 좀 귀염성이 있는 거지? 항상 이 정인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한번 상상을 해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보통 그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첫 애를 낳잖아. 남녀가 결혼해도 첫 애 낳으면 첫 애를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기잖아. 소중히 안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상황이 그러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은 있잖아.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상황 말고 그냥 평범하고 보통적인 상황에서는 남녀가 결혼을 하면 첫 애가 나면 그렇잖아. 둘째보다는 첫째 처음이니까 기대도 하고 그런 애에 대한 어떤 사랑이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첫 애가 정인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첫째가 거의 정인이라고. 둘째는 편인일 가능성이 많아.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거야. 자, 그게 이제 원래 정석이야. 맞잖아. 이치적으로 그렇잖아. 첫째가 낳고, 그 다음에 둘째는 첫째보다는 그 자격이 좀 덜러잖아. 우선순위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서자. 옛날에는 그게 더 심했잖아. 첫째는 정통으로 이제 계승을 해야 되는 맏아들이니까 거의 정인인 거란 말이야. 그게 발을 정자인 거야. 근데 둘째로 태어나면 서자로 태어나는 거 아니야. 그 거의 편인이라고 봐야지. 그게 FM이야. 근데 여러분 사주를 이렇게 보다가 어떤 뭐 가족 사주를 다 볼 거 아니야. 어떤 경우는 이게 첫째도 편인인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 첫째가 편인인 경우는 왜 그런 거야? 그럼 부모 성격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도 자기 식대로 이제 맹목적인 그 자기 성격이 좀 이렇게 치우쳐진 성격의 부모가 이제 나면 그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사랑하긴 하겠죠. 근데 뭔가 좀 다른 패턴으로 사랑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부모가 막 굉장히 강한 부모다 하면 정인으로 태어났는데 얘가 눈치를 봐야 되는 거야. 그 강한 그 부모 성격 때문에. 요런 거나. 그러니까 첫째가 편인이 태어나면 분명히 날 때라든지 그 부모의 어떤 그런 어떤 환경적인 그 사연이 있어. 그렇지 않으면 정인으로 태어난다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첫째가 정인이면서 둘째도 정인인 사람이 있어. 그 부모는 정말 대단한 부모인 거야. 이해되죠? 차별이 없는 부모다, 이렇게 봐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맞다 안 맞다 논리로 보지 말고 결과상으로 얘가 자식이 편인으로 낳는지 정인으로 낳는지를 보라는 얘기야. 그리고 내 사주에 편인이 있다면 뭔가 내가 제일 가까운 게 뭐예요? 부모잖아. 부모 환경이 내가 눈치를 봐야 되는 환경으로 태어난 거란 말이야. 근데 개 중에 편인들 중에서 편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귀여움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장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게 오행적으로 좋으면 좋아. 오행적으로 그 월지 환경이 좋으면 편인이 돼도 그런 여건이 잘 이제 되는데 그래도 눈치를 봐요. 그래도 뭔가 눈치를 봐요. 만약에 내가 막내로 태어났거나 하면 귀여움 받잖아.
그러니까 첫째 아니면 막내가 정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여러분. 막내는 무관일 확률도 좀 높아요. 다 들어주잖아. 관성이라는 어떤 교육적인 부분이 좀 약할 수 있잖아. 막내는 열외니까. 무식상으로 태어날 가능성도 많고. 편인이 귀여움 받으면서 자랐다 하면 그건 장생이거나 아니면 그 귀여움 받으면서 자라면서도 눈치는 봤어. 뭐 위에 쫙 이렇게 있다거나, 언니들이 있다거나, 형제들이 있다거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배우자 그 가족적인 분위기에서는 정인 편인이 그런 개념으로 나온다 이런 거야. 아니 논리적으로 한번 그 보라는 얘기야. 그럼 무인성은 뭐냐고? 무인성은 뭐겠어요? 엄마가 관심이 있다 없다? 없을 가능성이 많다. 근데 없어도 월주가 좋으면 그렇지 않아요. 또 월주가 좋은 경우는 또 그렇지 않아. 무인성 중에서도 부모가 굉장히 좋은 부모들이 있어. 그건 뭐냐면 그건 완전 심하게 이 그 어릴 때부터 생각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키운 거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상당히 좋은 부모일 수도 있어요. 자유롭게 키운 것도 되잖아. 인성이 있으면 엄마가 옆에 달려 있는 거야. 그 편인이 있으면 그 눈치 봐야 되는 엄마라든지 아니면 뭔가 100% 채워지지 않는 그 엄마, 뭔가 불만이 있는 엄마가 그러니까 그 편인들 엄마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하지, 너는 내 뱃속으로 나온 게 아니라 다리 밑에서 주었다 주사했다. 그게 다리 밑에잖아. 다리 밑에 아닌가? 그 뜻으로 얘기했는데 편인은 그걸 진짜 다리 밑에서 나는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라요. 편인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삶이 꼭 진지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럼 마치 나는 비련의 여주인공 같은 생각을 하는 거잖아. 편히.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지 마라, 이런 거고. 자, 정인이. 그러니까 정인은 막 불안해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근데, 사주에서 뭔가 좀 불안한 정인들이 있어. 그런 건 이제 오행적으로 뭐 사신이 있거나, 뭐 이렇게 정인이 재극인 재생살이 걸렸거나, 그러니까 어떻든 구조상으로 정인이 편치 않은 거 있잖아. 그러면 그런 트라우마가 생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인으로 태어나서 그 부부가 이제 첫째를 낳아가지고 이랬는데 잘 행복하게 있다가 뭐 엄마가 중간에 뭔가 잘못되거나 뭐 하면 그런 트라우마가 분명히 생길 거 아니야. 그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정인이 있다고 다 이제 그 행복하고 안정되고 한 건 아니야.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건 가지고 있다. 이런 거고, 또 정인이 있으면 공부해야 되잖아. 제일 쉽게 보는 게 뭐냐면 사주에 정인이 있는데 공부 안 하는 인간들. 그건 뭔가, 엄마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건 이제 궁성으로 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 초년 운도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정인이 뭔가 문제가 재극인 됐거나, 이런 거면 일찍 나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구조적으로 봐야 돼.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 대가리 아픈 거야. 일단은 정인이 있으면 복받은 사람이야. 바른 인성이니까, 내가 문서 개념으로 보면, 내가 바른 문서를 잡은 거거든. 이건 재성보다 더 큰 거야. 인성은. 그런 겁니다.
아니, 자격증 있는 거하고 현찰 있는 거하고 어떤 게더 비싸? 자격증 있는 게 비싼 거예요.